자, 이번 시간부터는 전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자동차가 종합산업의 결정체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계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전기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시스템마다 전자에 대한 부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자동차에 우리가 전기는 어떤 전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이전에 전기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이론의 의미가 또는 어떤 것들이 형성이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전기는 직류죠. 직류다. 직류라고 하는 것은 DC다. 그래서 자동차 전기는 직류. 일반적인 전기, 가정용 전기나 공업용, 공장에서 돌리는 산업용 전기는 대부분 교류가 많죠. 그래서 자동차의 전기는 직류라는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가 구분이 된다. 구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교류는 교류에 대한 파형은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의 전압에 대한 변동폭이 나타나죠. 다시 말하면 가로축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고 세로축에 대한 부분을 전압이라고 하면 전압이라고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난과 동시에 전압에 대한 변동폭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플러스에서 최고로 된 전압까지 오고 다시 점점점 줄어들어서 제로 볼트에서 다시 마이너스 쪽으로 와서 최고의 마이너스 쪽에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이제 사이클별로, 주기별로 변화의 폭이 나타나는 것이 교류 전기다. 그래서 이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가, 교번적으로 꾸준히 변화가 되는 전압으로 시간이 되면서, 지나면서, 변화가 될수 있는 전기가 교류 전압이다. 직류는, 자동차의 직류는 플러스에 대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가 변함이 없고 구분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제로 볼트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플러스에 대한 전기는 꾸준히 극성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극성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다시 말하면 변이의 폭이 거의 없고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는 플러스대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따라서 직류에 대한 구분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접적으로 만나면 안 되겠죠. 직접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쇼트됐다. 합선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부하를 반드시 거쳐서 전기가 흘러서 전기작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차 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가 전원이다라고 할때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마이너스는 차체 접지되고 플러스에 대한 전기가 스타트 모터나 정션 박스나 킥박스로, 이그니션 킥박스로 이어지게 되고 전기적인 구분, 회로를 통해서 접지가 되도록, 차체에 접지가 되도록, 그래서 전기가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 직류 전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는 직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기초적인 이론에 대한 전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기본 이론은 우리가 오메 법칙의 기본을 두고 오메 법칙이다. 그러면 오메 법칙이 뭐냐?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전기가 흘러갈 때의 의미를 살펴보면, 자, 저항, 그리고 전압, 그리고 전류,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게 되면은 전력,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메 법칙은 이세 가지 이상 전압, 전류 그리고 저항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러면 전기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우리가 흘러갈 때, 물이 흘러갈 때, 물이 흐른다고 하면, 물이 파이프가 큰게 있고 작은 게 있겠죠, 파이프가. 그러면은 이 통로가 단면적이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다. 물이 흐를 때 어떤 게더 흘러가기 쉬운 건가? 파이프가 당연히 컸을 때 흘러가기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파이프가 적게 되면은 물이 적게 흐르죠. 물이 흘러가는 저항에 대한 상태로만 봤을 때에,
얘는 저항이 작으니까 쉽게 흘러갈 수 있고, 얘는 저항이 크니까 물이 흘러가기가 어려워서 흘러가는 양이 동일한 시간을 체크해서 흘러봤더니, 1분이면 1분, 30초면 30초, 10초면 10초 흘러봤더니 결과적으로 파이프가 큰 게 당연히 더 많이 물을 흘러보내더라. 이걸 저항이 작다라고 얘기하고, 저항을 크게 걸렸다. 크게 걸리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적게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경우는 파이프에 대한 통로, 단면적, 원이 되기 때문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되겠죠. 단면적에 대한 상태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단면적, 원에 대한 단면적을 구할 때, 바로 이 배선에 대한 단면적도 마찬가지죠. 굵기를 구할 때. 그래서 여기서 파이라고 하는 것은 3.14 원이니까,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직경에 대한 제곱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구할 수 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1A에 대한 전류를, 1A의 전류를 1V에 대한 전압으로 흘러가는데, 이때에 도체에 걸리는 저항을 우리가 1Ω이라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흘러갈 때의 전압과 전류에 대한 상태에서 흘러갈 수 있는 저항값,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단위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저항에 대한 단위는 우리가 레지스터 해가지고 R로 표시가 되죠. R로 표시가 되고 단위는 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항에 대한 우리가 기호는 R로 표기가 되고 그리고 단위는 Ω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비교된 내용처럼 여기 파이프 내에 또 통로가 좁아져 있을 수도 있죠. 통로가 좁아졌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물이 흘러가는데 방해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항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높낮이 수위차, 우리가 전기를 얘기할 때에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전기의 특성과 비슷한 물질을 얘기하면은 물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의 높이 차이를 전압, 그리고 흘러가는 양의 물을 우리가 전류, 그리고 거기에 걸리는 통로나 거기에 또는 방해 요소 이런 것들을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기가 흘러갈 때는 높이 차이가 있어야 되고, 높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적인 주체, 전기에 대한 사용되는 양, 전류, 물의 양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저항에 따라서 물의 속도나 거기에 흐름에 대한 방해 요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시하는 게 저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내용 진행을 하고, 자, 그러면은 전기 저항에 대한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 R은 전기 저항은 고유 단면 고유 저항이 있죠. 예를 들면 가장 저항이 작은 그 원소는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은, 그 다음에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니 저항이, 자체적인 저항에 대한 고유 저항이 나타나는 크기에 따라서 나열을 해보면 은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구리, 금, 알루미늄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도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구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리는 그런 어떤 그 재질에 대한 단가 또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보다는 싸면서 저항은 두 번째로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저항에 대한 자체적인 저항에 대한 고유 저항이나 이게 작기 때문에 전기 흐름을 좋게 사용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에도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구리를 사용하는 거죠. 사실은 은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은에 대한 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리를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다고 금을 사용할 수는 없지 않냐. 금에 대한 가치나 그런 경제적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은 두 번째, 제일 큰 건 은. 이렇게 이 저항에 대한 크기로 나누면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전기 저항에 대한 상태 이와 같은 계산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R은 여기서 Q 곱하기 A분의 L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뜻하는 겁니까? 고유, 여기서 얘기하는 Q는 이 재질을, 다시 말하면 단면에
단면의 고유 저항이다. 단면 고유 저항. A는 단면적, L은 그 저항에 대한 길이. 길이를 말해서 저항을 우리가 구할 때 전기 저항을 저항체에 대한 전기를 구한다. 저항값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계산식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어지는 내용들은 다 주어지기 때문에 주어지는 대로 그대로 공식에 대입을 해서 저항의 단면도 그리고 그 단면도에 따라서 고유 저항이 얼마인가를 판단을 해서 계산식에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저항에 대한 특성은 저항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저항에 대한 특성은 여기서 전기 크기를 나타낼 때는 단위인 오음을 사용을 한다. 1볼트의 전압으로 1암페의 전류가 흘러갈 때의 저항을 말한다. 저항은 원자의 핵의 구조, 물질의 형상,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은과 구리의 저항값이 가장 작은 금속으로 전선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한다. 은과 구리.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구리다. 전자가 이동할 때에 물질 내의 원자와 충돌이 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은 전류의 흐름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 극성이 형성이 될 때에 여기가 전기가 흘러간다. 전기가 흘러간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전기가 흘러간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할 때에 이 전기에 대한 특성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 흐름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서 가서 접지가 될 때 여기에 전자의 이동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전자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전자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에 대한 그 원소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의 이동이 있어야 전류의 흐름이 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동이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에 대한 전류가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이동할 때에 물질 내의 원소와 충돌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전기 배선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도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금속은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이 증가가 되고 금속은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증가한다. 단, 반도체, 탄소나 반도체, 절연물은 반대로 감소한다. 열이 올라가면 온도가 상승되면 감소한다. 이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전선, 일반적인 도체 같은 경우는 전원이 흘러갈 때 열이 발생되면 저항이 증가가 된다. 반도체는 반대다. 텅스텐도 마찬가지 반대가 된다. 자, 그래서 온도에 관련된 저항값의 상태를 보게 되면은 R2는 R1 그다음에 여기에 T2-T1 그리고 다시 보죠. 예. 여기서 큰 우리가 괄호를 통해서 1 플러스 T2-T1 그리고 여기에 곱하기 A1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R2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인 온도 저항을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현재에 대한 온도 그리고 예측되는 온도 이걸 따지고 봤을 때에 여기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여기에 가치를 따질 때 여기에 이상적으로 몇 도에 대한 저항이 현재 어느 정도에 대한 저항치가 나올 수 있는 거냐. 다시 말하면 현재 온도를 알고 있고 현재 온도 T1이 현재 온도고 그리고 예상되는 온도 예를 들어서 한 20도, 30도, 50도 이렇게 예측 온도가 T2라고 하게 되고 A는 그 물체에 대한
고유 저항. 고유 저항. 고유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현재의 예측, 현재에 대한 이 전반적인 현재 저항. 현재 저항. 일대의 예측 저항은 예측되는 저항의 온도는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현재 온도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현재 저항이 주어지게 되고 현재 온도가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예측되는 온도의 상태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1로 보고 1 플러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T2 예상 온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현재 온도 곱하기 거기에 따라서 고유 저항의 상태를 계산을 하고 확인이 되면 계산을 하고 여기 있는 예측되는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여기 이 계산값 아까 얘기한 고유 저항을 계산하는 방법과 여기에 예측되는 저항에 대한 설정 온도에 따른 예측되는 온도 온도에 따라서 변화되는 온도에 따라서 저항값을 구할 때는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저항에 관련된 두 가지에 대한 계산식 두 가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저항은 그 길이에 비례하고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굵기가 크면 당연히 단면적이 크면 큰 게 저항이 작죠. 작은 게 단면적이 작은 게 저항이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선 굵기도 크면 전기가 잘 흘러갈 수가 있고 전기 배선이 작으면 당연히 전기 저항이 커서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길이가 긴 것은 당연히 저항이 크다. 길이가 짧은 건 저항이 작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1메가옴은 10의 6승 옴이고 그리고 1킬로옴은 10의 3승 옴이 되고 그리고 1 마이크로 옴이 되죠. 마이크로 옴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10의 마이너스 6승 옴이 된다. 그래서 100만 분의 1 옴이 되는 거죠. 100만 분의 1 옴이 된다. 마이크로 옴.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항과 관련된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물체를 흐르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든지 물질에 의한 다시 말하면 저항값이다 고유 저항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파이프의 크기에 따라서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하도록 배 전선에도 재질에 따른 자체 고유 저항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높이차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물의 높이차는 파이프의 굵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하지만 흘러가는 게 높이 차이에 따라서 그만큼 수위 차이에 따라서 물이 잘 흘러 내려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와 B에 대한 물통의 어떤 물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물의 높이차를 우리가 수위차다라고 하지만 전기로 보면 전위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전위차이가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냐? 전압의 차이다. 전압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위차는 전위차는 여기를 A라고 하고 높이가 높은 쪽을 낮은 쪽을 B라고 하게 되면 전위차는 A-B 그래서 이것을 전압에 대한 차이다. 수위차다. 수위차는 전압의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압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결정이 될 때 물이 잘 흘러갈 수 있는 내용으로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전압 파이프에 대한 크기겠죠. 저항이다. 전압. 그래서 전압은 E로 표시가 되죠. E로 표시가 되고 단위는 볼트다. 볼트로 표시가 된다. 단위는 볼트로 표시가 돼. 그래서 예를 들면 1kV는 1000볼트가 되는 거고 1볼트는 1000mV가 되죠. 1000mV가 된다. 그래서 이 전압에 대한 차이, 전위차, 오음의 법칙, 지금
하면서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의미, 전기에 대한 흐름이다라고 했을 때의 흐름에 대한 결정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의 양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물의 양은 사용될 수 있는 전기다. 그래서 사용될 수 있는 전기는 전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양이 그래서 뭐가 되냐? 암페어와가 된다. 암페어아워라고 하는 얘기는 전류 곱하기 시간이다. 그래서 전류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암페어아워, 시간, 여기에 몇 암페어로 일정 시간 동안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전기의 양을 따질 때, 용량을, 전기의 용량을 시간에 관계돼서 용량을 따질 때 암페어아워라고 하는 용량을 쓰게 된다. 이 용량에 대한 의미를 사용을 하는데, 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것은 I로 표시가 되죠. 아이로 표시해요. 단위는 암페어로 표시가 된다. 암페어로 표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직접적으로 양이 어느 정도냐, 용량을 따질 때는 암페어를 따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우리가 전기에 대한 작용을 말하는데, 이 전기의 작용은 어떤 작용들이 있냐,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에 어떤 작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류의 3대 작용이라고 하거죠. 이 3대 작용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둬야 될 요소예요. 자, 전류, 뭐냐, 화학작용. 화학작용이 자동차에 이 작용의 전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 대표적인 게 배터리죠. 배터리. 화학작용. 그리고 전극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배터리 내에 그런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화학작용이다. 두 번째, 발열작용이다. 발열작용이라고 하면 전기가 흘러갔더니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발열작용에 자동차 쪽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게 시가라이터.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디 있습니까? 발열이 될 수 있는 거, 열이 발생이 돼서 작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 산소 센서에 예열, 그 예열기가 있겠죠. 그리고 디젤 기관에서 예열 블로그. 디젤 엔진은 공기를 덮여줘야 된다겠죠. 예열 블로그. 이런 것들이 발열 작용이 된다. 또한 여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전구. 전구가 불이 들어온다. 램프에 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발열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 소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작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슨 작용? 발열작용, 화학작용, 자기작용이다. 자기작용은 전기가 흘러갔더니 자기가 되더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솔레노이드, 전자석. 전자석이 될 수 있는 거. 전자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릴레이. 그리고 각종 솔레노이드. 예를 들어서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 그 다음에 스타팅 모터의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밸브가 솔레노이드 밸브, 이런 것들이 전자석이 된다. 대표적인 게 또 여기서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는 기동전동기에 대한 작동, 기동전동기. 그리고 발전기. 이런 것들이 자기작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작용 이외에 발생이 될 수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접적인 전기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쇼트됐다, 합선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쇼트됐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직접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정상적인 전류의 작동 세 가지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화학작용, 발열작용, 자기작용이다. 특히 자동차에서 적용돼서 우리가 전기에 대한 활용도, 사용될 때에 이 의미는 지금 사용되는 용도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와 같은 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화학작용, 발열작용, 자기작용, 그리고 의미가 어떤 부품들이 적용이 되는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전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력은
전기가 흐를 때, 전류가 흐를 때, 거기에 대한 힘, 세기를 갖다가 주게 되죠. 다시 말하면, 물을 흘러가게 하는데, 거기 압력을 가하게 되면 좀더잘 흘러갈 수가 있겠죠. 전력이다. 그래서 전력은 P라고 얘기하고, P는 I 곱하기 I다. 다시 말하면, 전압 곱하기 전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어떻게, 또 다른 공식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P는 I 제곱에 곱하기 R이 된다. 그래서 전력을 우리가 구할 때이 공식 이외에 전압 곱하기 전류 이외에 P는 I 제곱,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여기에 P는 R의 제곱분의 E의 제곱이다. 저항분의 전압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전력을 구하기도 합니다.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 대한 흘러가는 세기를 말한다. 전압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압력을 가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힘에 대한 전기에 대한 세기를 우리가 얘기한다. 볼수 있겠습니다.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전위차를 말하는 거고, 전위차는 자연스러운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전력에 대한 상태는, 그래서 전력량, 사용하는 전력량의 단위는 뭘로 표시가 됩니까? 와트로 표시가 되죠. 와트다. 그래서 와트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1kcal는 4.2 줄이 되죠. 1kcal는 4.2 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1줄은 0.24, 킬로칼로리가 된다. 이렇게 칼로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1로, 4.2로 나누게 되면 0.24가 나오기 때문에 0.24의 의미가 부여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줄의 법칙. 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열에 의해서 발생이 될수 있는 그런 작동들을 갖다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줄의 법칙이다. 적용되는 쪽은 열이 발생이 될수 있는, 아까 발열작용이 거기에 대표적인 작용과 거기에 공식이, 계산공식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전력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메 법칙. 이제 오메 법칙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칙이냐? 만약에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기에 대한 전류, 저항, 전압에 대한 부분을 발견을 했고, 논리를, 공식을 정립을 했다. 이렇게 해서 오메 법칙이라고 하죠. 자, 이 오메 법칙에 대한 상태는, 오메 법칙.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다. 그래서 이건 E는, 전압은 I 곱하기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공식을 한번 또 쉽게 우리가 암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공식이 있느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된다. V는 E가 되고 전압이고, 이쪽은 I가 되고 이쪽은 R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를 나누고, 저항과 전압 사이도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 I와 저항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되냐? E는 여기서 얘기했듯이 1번 E는 I 곱하기 R이다. E는 I 곱하기 R이다. 그대로 적용이 되죠? 두 번째, 여기서 I는 전류는 R분의 2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저항은 R은 I분의 2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죠. R은 I분의 2가 되고, I는 R분의 2가 되고, E는 IR이고. 그래서 오메 법칙 세 가지, 저항, 전류, 전압에 관련돼서 계산식이 나오게 되면 이세 가지 공식, 이걸 토대로 해서 전류와 저항과 전압에 대한 관계를 나누고 곱하고 나누고 해서
여기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자동차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여기는 오매 법칙에 대한 적용이 실무적으로 전기 회로를 고장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본적인 전압 전류 저항을 점검할 때 전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바로 불이 들어왔느냐, 전압이 가해졌느냐, 전류가 흘렀느냐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론적인 기초적인 계산이 중요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오매 법칙, 여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리를 예시를 해놓은 걸 보면 배터리 12V가 있고 12V가 있으면 여기에 A에 2Ω짜리, B에 2Ω짜리 저항이 걸려있다, 저항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각각에 대한 이쪽에 A와 B에 대한 전압은 얼마가 걸리느냐 이 얘기도 될 수 있고 이 얘기는 뭐냐 전류가 흘러가는 전류가 I가 얼마가 되느냐 오매 법칙 적용하면 바로 우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응용한 나머지에 대한 계산식도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알면 어떤 거든 어떤 형태든 계산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여기에 전압이 걸리는 A전압은 얼마냐 일단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전류를 구한다고 하는 얘기는 전류 I를 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구해야 됩니까? 암페어를 구하는 것은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합성저항이 얼마냐? 합성저항을 구한다는 얘기는 뭘 뜻하느냐? 직렬이니까 연결되는 게 A와 B가 지금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병렬이 아니고. 그러면 바로 플러스 시켜주면 되겠죠. 얼마가 돼요? 2옴, 2옴, 4옴이 되죠. 합성저항은 4옴이 된다. 따라서 4옴의 합성저항이 걸리니까 공급되는 전압은 몇 볼트예요? 12볼트죠. 12볼트가 걸렸다. 따라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I는 R분의 2니까 I는 R분의 2니까 전류를 구할 때에 전류를 모르는데 저항은 얼마입니까? 4옴인가 알았고 전압은 얼마? 12V인 거 확인됐으니까 이건 3A다. 3A다. 따라서 3A가 1 A, B에 흘러가기 때문에 어떻다? A, B와 흘러가기 때문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2옴이 걸렸으니까 A전압은 전류가 3 곱하기 2옴이니까 6V가 걸리네요. B도 마찬가지. 3A에 저항이 2옴이 걸렸으니까 6V다. 합이 12V. 공급되는 전압과 같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뭐다? 나중에 뒤에 설명이 되지만 키리오프에 대한 제2법칙, 전압에 대한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공급되는 전압은 각 저항을 통해서 전압 강화되는 양과 같다라고 하는 키르이오프의 제2법칙, 전압의 법칙이다. 이렇게 여기가 그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오매 법칙을 통해서 계산된 내용은 A와 B에 걸리는 전압은 6V, 6V가 걸린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합성저항을 먼저 구하고 전류를 공급되는 전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서 직렬이냐 병렬이냐에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매 법칙. 자, 그 다음에 키르이오프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전류의 법칙이라고 하죠. 전류의 법칙이다. 그러면 이 법칙을 제1법칙이라고 하고 전류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전류의 법칙이다. 이 얘기는 공급되는 전류와 그리고 여기에 유출되는 전류에 대한 합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공급되는 여기 n 전부 다 i는 1이다. 그다음에 n 모든 공급되는 합을 갖다가 따져 넣고 봤더니 전류는 얼마가 되느냐? 제로가 되더라. 이 얘기는 뭡니까? 입력과 출력. 입력되는 것과 출력되는 전류는 입력되는 전류와 출력되는 전류는 공급되는 것과 출력되는 것은 똑같다.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입력이 예를 들어서 세 가지가 되고 출력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입력이 50이다. 출력이 50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입력이 세 개라도 거기에 따라서 하나는 10이 될 수 있고 하나는 나머지 두 개는 20, 20이 돼서 50이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공급되는 게 세 군데다. 근데 나가는 건 두 군데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답니까? 이 모든 건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죠. 0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라고 하게 되면 전류의 법칙이니까 전류 1, 전류 2, 전류 3, 그리고 전류 4의 전류, 전류 5 이렇게 되면 4, 5가 출력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1, 2, 3이 입력이다 라고 했을 때에 지금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쪽 입력이 I1이 얼마가 되냐? 10이다. 10A. 그 다음에 I2가 얼마냐? 20이다. 이건 I3는 당연히 20이다. 그러면 공급되는 게 여기서 I4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10이다. 그러면 나머지 I5는 40이 되겠죠. 이게 10이면 이게 40이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식으로 표현을 한 게 I1 플러스 I2 마이너스 가로 열고 I2 플러스 I4 가로 닫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걸 가로 치고 제로가 마이너스 마지막 단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게 0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뭐 난 장사가 남는 장사가 없네. 그게 그거였어. 그냥 본전치기 했어. 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입력과 출력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는 수입이 뭐 월급 급여를 통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 라고 하게 되면 100만 원 버는 걸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도 내야 되고 물세도 내야 되고 교육비도 내야 되고 내 용돈도 써야 되고 친구도 만나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용되는 건 다 마찬가지다. 근데 인풋 100만 원과 출력되는 게 100만 원이다. 라고 하는 게 같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30%는 30-40%는 저축을 한다. 그러면 40만 원은 저축하고 6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로는 공급되는 건 제로다. 이게 키르규프의 제1법칙이다. 제1법칙은 전류의 법칙이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이 제로가 되는 상태가 된다. 이게 키르규프의 제1법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르규프 제1법칙. 자, 그 다음에 키르규프 제2법칙을 전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전압의 법칙이다. 전압의 법칙은 어떤 상태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회로 안에 아까 회로에 회로를 배터리가 있고 자동차니까 우리가 배터리 예를 들죠. 배터리가 이렇게 있어요. 배터리가 있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에 대한 개념은 다시 회로를 점검하면서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전구가 두 개가 달려 있어. 두 개가 달려 있다. 두 개가 달려 있고 공급되는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연결돼서 차체 접지됐다.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가 되냐 여기에 이게 한 3오음이 걸려 있고 이쪽에 3오음이 걸려 있다. 3오음 걸려 있다. 그럼 이쪽에 12V의 배터리 전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또 한 가지 접촉되는 저항 스위치가 있다고 보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닫혀. 닫힌 다음에 이쪽에 연결되는 상태에 대한 전압, 저항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대한 저항이냐. 여기 스위치에도 저항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저항이 없다고 여기는 가정하고 0V다, 0A다, 저항이 0이다, 0옴이다. 그러면 스위치가 닫혔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여기 이 3옴 여기를 아까 얘기한 대로 A라고 하고 이쪽을 B라고 하자. 그럼 A와 B 두 개에 대한 전압이 걸리는 전압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의미가 똑같이 공급되는 전압과 그 전압 강화되는 양은 똑같다.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결론은. 어떤 상태예요? 여기서. 자, 여기 3옴이니까 걸리는 전압. 여기서 뭐부터 구해야 되겠습니까? 전류부터 구해야 되겠지. 전류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계산해야 돼요? 합성저항을 알아야 된다. 합성저항. 합성저항이 얼마냐? 합성저항이 AB에 걸리는 합성저항이 얼마냐? 직렬이기 때문에 직렬 연결되니까 6이 되죠. 6. 다시 말하면 A와 B에 대한 합성저항은 직렬이니까 6옴이 된다.
그럼 6옴 저항을 알았으니까 흐르는 전류를 알아야 되겠죠. 전류가 얼마냐? 아, I는 옴의 법칙에 따라서 R분의 2다. 2다. 그래서 R이 얼마냐? R이 6옴이다. 전압은 얼마냐? 12V다. 따라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는 2A가 된다. 2A. 따라서 2A가 되기 때문에 저항이 여기에 A에 얼마가 걸렸습니까? A에 저항이 3옴이 걸렸고 여기에 암페어 전류 흘러가는 게 흘러가는 전류가 I는 2A가 걸려있다 라고 하니까 여기서 곱하면 얼마가 돼요? 여기에 6V가 걸리죠. 6V. 그 다음에 B도 얼마가 걸려요? 6V가 걸리죠. 2, 3은 6. 2A 곱하기 3. 2A 곱하기 3. 그래서 이건 플러스 시키니까 얼마가 됩니까? 12V가 되죠. 그게 이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공급되는 전압이 12V고 여기에 걸리는 저항 이 0V다. 3V다. 3옴이다. 여기도 3옴이다. 따라서 3옴, 4옴 여기에 걸리는 A, B에 대한 걸리는 저항 전압강화 되는 양이 얼마냐? 전압이 얼마냐? 6V다. 6V다. 따라서 이걸 합하니까 12V다. 공급되는 전압이 몇 볼트냐? 12V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전압의 법칙이다. 회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이 회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스위치는 0옴이 되고 여기에 각각 전구에 걸릴 수 있는 전압이 3옴이 걸리다 보니까 여기에 전체적인 공급되는 전압과 일치한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연결이 돼서 2옴이 됐다. 또는 예를 들어서 4옴이 됐다. 이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각각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공급되는 전압과 저항을 통해서 전압이 다운되는 전압가가 되는 양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여기에 1옴이 걸렸어요. 여기 1옴, 저항이 1옴짜리가 있고 2옴짜리, 3옴짜리가 있고 이거 6V짜리다. 자동차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은 공급되는 전압이 6V다라고 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옴, 1옴. 합성저항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6V가 된다. 저항이. 그러면 여기서 이걸 A, 이쪽을 B, 이쪽을 C라고 하게 되면 A, B, C에 걸리는 각각에 대한 전압 강화되는 양은 얼마냐? 소모될 수 있는 전류부터 구하면 되겠죠. 얼마? 어떻게? 공급되는 전압이 6. I는 합성장이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6옴 합성장. 합성장 6옴에다가 6옴에다가 여기에 각각에 대한 여기 이 걸려있는 합성장이 6이니까 공급되는 전압이 6V니까 I는 R분의 2 하니까 6분의 6이 되죠. 따라서 이것은 1A가 된다. 그러니까 곱하면은 그대로 곱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1 곱하기 1은 1, 2 곱하기 1은 거기에 맞춰 2, 3 곱하기 1은 3. 따라서 몇 볼트? 6V다. 각각에 대한 A, B, C에 걸리는 전압은 1V, 2V, 3V. 공급되는 전압 몇 볼트? 6V. 따라서 공급되는 전압과 전압 강화 회로에서 전압 강화 되는 양은 같다. 이게 키르히호프의 제2법칙, 전압의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류의 법칙, 전압의 법칙, 키르히호프에 대한 제1법칙, 2법칙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줄의 법칙은 열량에 따라서 법칙이다. 열량 법칙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량은 전류의 이승과 저항을 곱한 것에 비례한다. 즉, 저항 R의 도체가 전류 I가 흐를 때 1초마다 소비되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R이다. 이것은 와트가 되니까 와트의 모든 열이 된다. 이때 열을 무슨 열이다? 줄열이다. 줄열. 기억해 두세요. 줄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전류 도체에 저항의 도체에 1A가 흘러갈 때에 1초마다 소비되는 에너지. 그래서 뭐라고요? I제곱 곱하기 R. 그래서 이걸 줄의 단위는 와트가 되니까 와트에 따라서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I제곱 곱하기 R. 줄의 법칙. 그래서 여기에 열량을 구할 때 줄열을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공식을 적용을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줄열. 그래서 열이 발생이 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일반적인 그런 예열 블로그, 그 다음에 예열 코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산소 센서의 히팅 코일, 이런 코일들 여기가 바로 줄열, 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특히 전기에 대한 전구도 마찬가지다. 발열 작용에 해당이 되는 그런 쪽에 줄의 법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전기를 이해하면서 주파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주파수. 주파수는 뭘 주파수라고 하냐?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를 말한다. 그래서 초당 진동수를 말한다. 1초당. 그래서 초당 진동수는 주파수의 단위는 뭐다? 헤르츠다. 헤르츠. 헤르츠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기호로는 뭘 쓰느냐? 우리가 기호로는 여기에 F를 사용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럼 만약 1초 동안에 2회 진동하면 1초 동안에 2회 진동하면 1Hz. 그 다음에 1초 동안에 2번 진동하면 2번,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사이클이 있고 한 번 주기에 1초 동안에 한 번 발생되는 처음 상태로 다시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처음 상태죠. 그러니까 이걸 1사이클이라고 한다고. 사이클에 대한 1초 동안에 주기가 몇 번 발생이 됐냐라고 따져봤을 때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단위로는 헤르츠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고, 1초 동안에 예를 들어 4번 진동을 했다? 그러면 4헤르츠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00번을 2헤르츠, 그 다음에 1000회를 진동하면 1초 동안에 1000번을 진동하면 1000헤르츠. 그 1000헤르츠는 얼마가 된다? 1kHz가 된다. 헤르츠가 된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한다? 주파수라고 한다. 주파수의 단위는 우리가 F.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에 관련된 내용 포함해서, 그러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와 같은 사이클의 의미를 놓고 보면, 사이클의 의미를 놓고 보면,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 한 주기당, 여기서 한 사이클 주기당 반복되는 횟수의 과정을 한 사이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얘기한 주파수도 한 사이클. 왔다가 다시 온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정상으로 왔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할 때, 이게 반복될 때 한 주기다. 그래서 한 주기는 사이클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각으로 나타나는 이런 파형을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했나겠죠? 펄스 파형이다. 사각으로 이렇게 디지털 파형이 나오는 파형을 우리는 이걸 펄스 파형이다. 펄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 펄스 파형의 주기를 놓고 볼 때 항상 이쪽은 시간을 말하고 이쪽은 전압을 말하는 거죠. 전압 세기를 말한다. 볼트. 시간 타임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한 주기를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주기가 나타나니까 이걸 1사이클이다. 한 주기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 온된 상태가 몇 퍼센트냐? 1사이클은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로 놓고 봤을 때에 온된 상태는 몇 프로고 오프된 상태는 몇 프로인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듀티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우리가 파형, 그리고 펄스에 대한 사각, 이런 온오프된 디지털 파형을 여기에 오프됐을 때를 0이라고 하고 온됐을 때를 1이라고 하게 되면 1과 0, 1, 0, 이게 디지털 신호가 되는 거죠. 디지털 신호다. 이 파형 이렇게 나오는 사각으로 발생되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펄스 파형이다. 펄스 파형에는 한 주기가 있다. 주기를 한 사이클로 놓게 되면 온과 오프된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 온된 상태를 디지털에서는 1로 표현하고 오프된 상태를 0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율이 온된 상태가 몇 프로고 오프된 상태가 몇 프로냐라고 하는 걸 따질 때는 뭐다? 듀티율을 따지게 된다. 따라서 듀티율이라고 하는 건, 듀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한 주기당 여기서 몇 퍼센트가 온된 상태고 몇 퍼센트가 오프된 상태냐. 그래서 온된 상태에 대한 주기를 따질 때는 플러스 듀티이다. 플러스 듀티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다. 오프된 상태에서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냐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듀티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기억을 잘 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압과 전류에 출력될 수 있는 그런 파형의 의미도 관련돼서 옴의 법칙 다음에 키르히오프의 제 1, 2 법칙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전기에서 줄열까지 한번 살펴봤죠. 전기에서 이 기초적인 지금 세 가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 세 가지만 이해를 제대로 하면 나머지 실질적인 우리가 점검을 한다든가 이해를 전기에 대한 계산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초적인 부분에서. 자,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뭐죠? 반도체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 형태의 반도체다. 라고 해서 얘는 전공을 지니고 있는, 가지고 있는 반도체. N형 반도체는 네가티브 형태, 마이너스를 띈 반도체다. 라고 해서 N형 반도체다. 라고 하는데 얘는 전자를 띈 반도체, 전자의 반도체. 그래서 PN 접합,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반도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은 전기가 통하고 반은 전기가 안 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도체,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걸 도체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만 통하는 도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가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면서 개발되는 이 반도체는 이와 같은 반도체는 자동차에 또는 전기 전자 부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우리 인류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시점이 바로 반도체에 대한 개발과 적용 시점에 대한 각 시스템 부품별 이 적용이 되는 게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도 당연히 전기 전자, 전자 쪽에 이 반도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 이 접합 상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 같은 경우는 P형 반도체 플러스 형태의 반도체는 게르마늄에다가 여기에 옥과에 대한 반도체를 불순물을 섞어서 전공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남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P형 반도체예요. 그리고 N형 반도체는 반대로 3가인 그런 전공에 대한 상태, 다시 말하면 4개씩 4가가 이루어지고 다 이제 만나서 전자가 전공과 만나는데 만나지 못한 3가에 대한 전자가 남게 만든 게 바로 N형 반도체다. 그래서 N형 반도체가 성격을 띠는 게 마이너스 반도체다라고 해서 N형 반도체라고 하고 전공이 남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에 대한 전자에 대한 또는 전공에 대한 홀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조화가 될 수 있게끔 남겨두는 반도체 형태로 플러스 형태에 대한 반도체, 마이너스 형태에 대한 반도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이런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의미 있는 비중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필요에 따라서 접합을 해서 써먹어야 되죠. 그래서 최초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서 붙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되겠죠. 최초의 두 개를 접합을 해서 붙여서 놨을 때 이때 그냥 붙여만 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붙여만 놓고 여기에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 여기에 이 자체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 전공에 대한 상태, 여기는 전공이 남는다겠죠? 여기는 전자가 남는다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에 벽이 생기면서
PN 접합 자체로는 쓸모가 없죠. 전기적인 신호를 가해서 써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전기적인 신호를 갖다가 어떻게 갈 거냐. 여기에 최초로 PN 접합은 다이오드 접합이다.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에서 대표적인 게 발전기에 들어가는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다시 말하면 반만 통하는데 한쪽으로만 통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가 PN 접합은 플러스 다이오드가 되고 NP 접합은 마이너스 다이오드가 되는 거죠. NP 접합이다. NP는 마이너스가 된다. 마이너스 다이오드다. 그래서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정류를 하는데 교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를 이렇게 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이쪽에는 플러스가 가해지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가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쪽은 전공들이 이렇게 설치가 된 상태에서 이쪽에 플러스를 가하게 되면 마이너스에 대한 전자와 이동을 하게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한 전기가 이쪽에 가해지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넘어오게 되고 여기서 어디 이쪽으로 가해진 마이너스 쪽은 플러스 전공과 만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뭘 뜻하느냐. 마이너스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의 이동은 전공으로 만나서 전공의 이동은 전공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 뭐가 발생이 된다? 플러스에서 전기가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 플러스가 가해지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가해지면 플러스에 대한 전기가 전공들을 민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전자와 결합을 하는 형태로 넘어가게 되고 전자는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고 마이너스에 대한 전기는 전공들과 만나기 위한 그 상태로 넘어오게 된다. 전자와 전공의 이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 따라서 PN 접합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극성이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된다.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공들 전기가 가해지면 전자 플러스 쪽으로 뚫리게 되죠. 이쪽 끝으로 플러스 전기가 가해지면 마이너스 쪽이 전기가 가해지면 전공들은 마이너스 쪽 전기가 가해지는 상태로 끝으로 오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가 가해지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플러스에 결합을 하기 위한 의미로 이쪽으로 끝으로 쏠리게 된다. 이 중간에는 결과적으로 결핍증이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벽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전류에 대한 이동은 발생되지 않았다. 이 같은 방향을 역방향 전압이라고 하고 전류라고 하고 이쪽은 정방향 전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다이오드는 이쪽이 플러스가 걸려야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다. 만약에 마이너스 쪽 다이오드라고 하는 것은 이쪽에 마이너스가 걸려야 마이너스 쪽에서 통할 수 있다.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반도체가 접합이 된 상태. 다이오드다. 다이오드는 플러스 다이오드가 있고 마이너스 다이오드가 있다. 그럼 다이오드의 기호로 표시가 될 때 어떤 표시가 되나요? 다이오드는 이런 상태로 표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전류가 통할 수 있지만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전압은 흐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전압? 무슨 다이오드? 실리콘 다이오드. 다이오드의 기호예요. 다이오드 기억해 두세요. 기호. 이쪽 방향 화살표가 있고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통할 수 있고 역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게 다이오드 기호. 기호면서 말 그대로 반도체에 처음 형성되는 그런 부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너 다이오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적인 다이오드는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 자체가 그냥 끝까지 버티는데 망가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통과를 못 시킨다. 상당히 충직하죠. 충직하다. 그 대신에 아주 그 뭐라고 할까? 고지식하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이쪽으로만 통과하고 이쪽으로는 통과 안 돼. 절대 통과 못 시켜. 내가 있는 한 통과가 안 돼. 이게 실리콘 다이오드고, 제너 다이오드는 제너 용량, 제너 전압이 있어서
여기서 역전압이 걸리면 어떠냐? 어떤 상태가 되냐? 이쪽에 이렇게 날개가 위아래로 삐쳐 있는 게 제너다이오드에 대한 기호 표시예요. 제너다이오드. 그래서 제너다이오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는데 이거보다 다이오드이면서 제너 다이오드다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제너다이오드가 되면 기호로는 날개가 위아래로 삐쳐 있어요. 위아래로 삐쳐 있는 게 제너다이오드다. 기억해 주세요. 기호 출제가 되면 일반 다이오드하고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역전압이 걸리면 일반적인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일반 다이오드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역방향 전압이 걸리게 되면 얘는 제너 전압이 있어서 브레이크 다운 볼테이지, 다시 말하면 제너 전압 이전까지는 딱 맞고 있다가 제너 전압 이상이 되게 되면 역으로도 전원이 흘러간다. 자신이 손상되지도 않으면서 파손되지 않았는데 흘러준다. 흘러서 딱 빠지면 제너 전압 이하로 되면 다시 또 막아주게 된다. 그러니까 제너 다이오드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그 전류 흐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댐 수위량이 예를 들어 10m 이상이면 물을 흘러보내고 10m 이하면 딱 막아준다. 뭐 예를 들면 20m다, 30m다. 제너 용량에 따라서 이렇게 다이오드에 대한 역방향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에 여기 한계치에 대한 전압, 제어할 수 있는 전압을 브레이크 다운 볼테이지, 브레이크 제너 전압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 용량을 제너 용량이다, 제너 전압 용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도체의 특성을 보면 무접합일 때는 썸미스터 광도체 셀로 적용이 되고 단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류 다이오드를 얘기해 단접합, 그리고 트랜지스터 이중접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스터 TR이 나오게 되고 발광다이오드 또는 거기에 따라서 PNP, NPM에 대한 접합 이것이 이중접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PN접합에다가 이게 PNP가 돼서 PN접합에다가 P형 반도체 하나를 더 부착이 된 형태.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트랜지스터 형태를 띈다. TR,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는 어떤 형태다? 이렇게 PNP 타입, NPN 타입 두 가지가 있다. PNP, NPN. 그래서 PN 접합에다가 P형 반도체를 하나 더 붙인 게 PNP고 NP 접합에다가 N형 반도체를 하나 더 붙인 게 NPN 타입의 반도체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형성이 된다. 트랜지스터의 형태는 기호로 표시가 되면 어떤 표시라고요?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라고 하는 기호가 형성이 되죠.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의 기호가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쪽에 컬렉터, 이쪽이 베이스, 이쪽이 이미터라고 하게 되면 이미터 접지가 되는 형태로 화살표가 있는 쪽, 이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면 NPN 타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화살표가 밖으로 나와서 접지가 흘러가는 베이스 전류가 흘러가도록 화살표가 이 밖으로 표시가 된 건 NPN.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안쪽으로 표시가 된 건 안쪽으로 표시가 된 건 뭐다? PNP 타입이다. PNP 타입이다. 그래서 여기서 NPN 타입의 예를 들면 여기에 NPN 타입의 예를 들면 TR에 대한 상태 접지가 될 때 베이스에서 여기에 흘러서 접지가 되면 나머지 컬렉터 대기하고 있던 98%에 대한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트랜지스터는 뭐 해야 돼요? 베이스 전원이 먼저 흘러줘야 된다. 얘가 예를 들어 2%에 대한 전류만 흘러주면 나머지 98%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스위칭 작용이고 증폭작용이죠. 낮은 전류를 흘려보냈더니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스위치 작용을 했다. 증폭작용, 스위치 작용이 대표적인 그 트랜지스터에 대한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베이스 들어가는 가운데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접합 부위가 얇아야 된다. 얇아야 트랜지스터가 작동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TR에 대한 의미, 트랜지스터에 대한 작동 상태를 보면은 그렇다. 그래서 접합에 대한
접점이 이중 접합이다라고 할 때가 트랜지스터 발광 다이오드 NPN, PNP 타입에 대한 TR이 대표적인 접합 상태의 기준이다.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중 접합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포트 트랜지스터나 또는 사이리스터, 그래서 PNPN 접합, 두 개씩 다이오드 두 개가 연결되는 상태의 사이리스터, 다링턴 접합, 다중 접합, 이렇게 해서 이 의미를 사이리스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이와 같이 반도체가 여러 개가 집합체로 칩을 이루고 안에 저항체가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스위치, 그 다음에 반도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저항, 뭐 온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제 IC칩이 이루어지는 거죠. 반도체의 특징은 반도체는 광전효과가 있다. 반도체에 섞여있는 불순물의 양에 따라서 저항은 매우 커지게 할 수가 있다. 반도체를 가열하면 저항이 작아진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문제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배선에서 전기가 흐를 때 열이 발생하면 열에 의해서 저항이 증가가 돼요. 근데 반도체는 열이 가해지면 뭐다? 저항이 작아진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느냐? 이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 부특성이다. 부특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항값은 낮아진다. 낮아진다. 온도가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저항값은 커진다. 이렇게 의미가 되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부특성이다. 마이너스 특성.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특성이다. 정특성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항도 커진다. 정특성. 그래서 정특성, 부특성을 얘기할 때 도체, 일반적인 배선 전기 회로에 있어서는 저 정특성,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올라간다. 여기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특성이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은 낮아진다. 반도체는 정류작용을 할 수 있다. PN접합이니까 정류작용.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반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고, 어떤 반도체는 전류를 흘리면 빛을 내기도 한다.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는 전류가 흘러가면 빛을 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셀에 따라서, 반도체의 밝기에 따라서 전류가 흘러가면 열을 발생시키는 의미가 있다. 반도체에 대한 특성,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PN 접합, 포지티브, 네가티브, P형 반도체, 마이너스 형태에 대한 반도체.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전기에 대한 특성을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지금 오늘 이 설명하는 이 기초 전기 일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거기에 맞춰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이오드가 연결돼서 정리가 되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접합이 됐을 때 얘네들만 접합을 시켜놓으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형태, 이쪽에 플러스 형태가 쫙 벽이 형성이 되듯이 여기에 공핍증이 생긴다. 그래서 전자와 전공의 이동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전기를 가해보자. 그래서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하게 되고 마이너스를 가했더니 어떤 상태가 되느냐? 여기 있는 플러스 전자가 아까 여기 있는 결핍증, 중간 벽을 뛰어넘어가지고 전자가 플러스와 결합하기 위해서 넘어오고, 전공은 이쪽으로 마이너스와 결합하기 위해서 넘어가더라. 따라서 전류가 흘러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게 PN 접합이고, 이 방향을 무슨 방향이다? 순방향이다. 순방향이다. 그러면 이거와 반대로 돼 있는 방향을 역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극성이 바뀌면 역방향이 되는 거죠. 역방향이 되면 흘러가지 않고 순방향이 됐을 때 PN 접합에서 흘러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같은 경우 PN 접합이라고 했어요. PN 접합. 그래서 다이오드 이와 같은 형태의 장치에서 전자의 이동과 전공의 이동에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라는 얘기는,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흘러가는 거죠. 이거 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기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화살표 두 개가 있고 다이오드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이 표시가 됐기 때문에 아, 빛이 들어온다. 이 기호는 뭐다? 포토다이오드다. 포토다이오드는 아,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흘러갈 수가 있다. 빛을 전류가 흘러가면 빛을 발하는 건 발광다이오드다. 발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화살표에 대한 방향이 안쪽으로 돌아 있으면 포토다이오드다. 그 다음에 포토다이오드가 이렇게 화살표가 반대로 나와 있으면 아 전류가 흘러가면 빛을 발하는구나. 발광다이오드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어디에 쓰여지느냐? 바로 센서. 어디에? 크랭크각 센서나 거기에 스티어링 휠각 센서나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는 발광다이오드, 하나는 포토다이오드. 그래서 빛을 발하면 밑에서 수광이 돼서 빛을 받는 슬릿 사이에 이와 같은 판이 한번 돌아갈 때 10번이다. 그러면은 이게 돌아가면서 10번 비추고 10번 받으니까 그게 신호가 돼서 크랭크각 센서 또는 조향 휠각 센서로도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실리콘이 있고 구조, 내부 구조는 P형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서 빛을 받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자와 전공이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 PN 접합이면서 빛을 받으면 빛에 의해서 작용이 될 수 있게끔 설치가 된 거 포토다이오드다. 자, 발광다이오드는 반대가 되죠.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흘러가면 빛을 발한다. 그래서 화살표가 반대로 돼 있죠. 반대로 돼 있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면 빛을 발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 발광다이오드. 그 여기는 PN 접합에 밝기를 얕게 해놓고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여기에 극성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본 게 발광다이오드다. 자, 그래서 발광다이오드는 특징을 보면 순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하면 빛이 발생되는 다이오드다. 그 다음에 발광하는 색은 가시광선으로부터 적외선까지 다양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데 적색, 녹색, 황색 등을 발생한다. 낮은 전압으로도 발생한다. 약 얼마 몇 볼트냐? 2 내지 3볼트다. 2 내지 3볼트. 적용된 사용 장치 중에서 파일럿 램프. 파일럿 램프는 딱 넣으면 디젤 엔진 예열되는 시간 불이 들어와 있는 그 램프 계기판에. 그 다음에 크랭크각 센서, 1번 실린더 TDC 센서, 차고 센서, 조향 휠각 센서 사용되는 센서로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크랭크각 센서, TDC 센서, 차고 센서, 그 다음에 조향 휠각 센서 이런 센서로 사용이 되는 게 발광다이오드다. 기억해 두세요. 자, 트랜지스터는 TR에 대한 작동은 여기서 NPN이다 라고 하게 되면 NPN형의 아까 기호도를 얘기했죠. 다시 말하면 이런 형태라면 이래서 베이스가 걸리고 이쪽은 컬렉터 2m 접지가 된다. 베이스다 라고 했을 때 베이스에서 먼저 흘러서 접지가 돼 흘러가야 컬렉터 대기하고 있던 전원이 흘러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화살표가 밖으로 나와 있는 건 NPN 타입,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건 PNP 타입이다. 요거 꼭 기억해 두라겠어요. NPN 타입, PNP 타입. 그러면 여기서 NPN형 타입의 전류 방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에 베이스에 플러스가 가해질 때 PNPN 형태의 반도체니까 여기에 뭐가 가해졌습니까? 가운데 베이스에 플러스가 가해졌죠. 플러스 길게 이쪽 길게 표시가 되는 게 플러스, 짧게 표시가 되는 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이렇게 가해지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가 연결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회로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는 전자가 이렇게 NPN 연결되고 플러스에 P형 반도체니까 플러스가 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쪽에 플러스가 가해지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가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서 플러스를 가해져가지고 2m 접지가 되도록 흘러 접지가 되니까 여기서 P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자와 결합하기에서 넘어가고 전자는 플러스로 결합하기에서 넘어온다고 두 개만 따졌을 때 이 판 자체를 TR에서는 상당히 얇게 만든다는 얘기죠. 가운데 들어가는 베이스 판은. 그러니까 NPN이다. 그러면 가운데가 베이스니까 베이스 판은 상당히 얇게 만들어서 여기서 이쪽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 뭘? 전자나 전공을. 그러니까 전자가 이쪽으로 쉽게 넘어가면 그대로 마이너스 쪽이 되니까 흘러가게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나머지 전기 컬렉터에서 2m 쪽으로 흘러간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트랜지스터의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작동에 대한 의미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시험에는 기호, 그 다음에 NPN 타입의 특성, 이거 화살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류 흐름에 대한 방향은 이렇게 PNP 타입은
흘러가고 접지는 어떻다? 이 밑에서 베이스로 흘러가서 나중에 컬렉터에서 흘러갈 수 있는 큰 전류를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리스터는 PNPN 접합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얘기는 PNPN 접합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스위치에 대한 작용을 하나를 더 둔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스위치를 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기호로 표시하면 애노드 그 다음에 캐소드 게이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게이트가 말 그대로 스위치 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애노드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를 흘러가는데 제어할 수 있게끔 돼 있다. PNPN 접합이지만 가운데 들어가는 이 접합 채는 판을 상당히 얇게 해서 플러스가 걸리고 마이너스가 가해질 때 베이스에 대한 전원의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게끔 스위치를 걸어서 적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PNPN 접합은 뭐다? PNPN 접합. 이것은 사이리스터다. 사이리스터. 그러니까 PNP 또는 NPN은 트랜지스터.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어를 할 때에 제어하는 부분에서 중간에 스위치 역할을 함으로써 그만큼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그런 의미로 게이트에 대한 부분을 주었다. 베이스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게 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게이트. 이 스위치가 닫히는 순간 게이트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가니까 흘러가서 줘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모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전류가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게 지금 이게 사이리스터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리스터에 대한 특징은 자, 특징. 4층 구조로 되어 있다. PNPN 접합 또는 NPNPN 접합으로 되어 있다. 자, 스위칭 작용을 하면서 이걸 뭐라고 한다? SCR, 이렇게 SCR로 표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실리콘 컨트롤 리트릭 필터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SCR.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쪽을 애노드, 플러스 가해지는 쪽을 애노드, 마이너스 쪽을 캐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제어 단자를 게이트라고 한다. 게이트로 들어왔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중간에 게이트에서 연결이 돼야 애노드에서 플러스에서 어느 쪽으로 캐소드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애노드 캐소드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스위치 적용을 하고 이걸 쓴 게이트다. 그래서 G로 표시가 되고 애노드 A로 표시가 되고 캐소드는 K로 표시가 된다. PNPN 접합 PNPN 접합을 뭐라고도 한다? 얘를 사이리스터라고 하고 SCR로도 표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다링턴 접속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이오드 두 개를 접합시키는 것과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링턴 접속은 이렇게 다이오드 두 개를 접합시키는 의미하고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정밀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있다. 단자 세 개가 나와 있으면 컬렉터 베이스 이미터라고 하면서 다이오드가 하나, 두 개를 연결시키는 것과 같죠. 컬렉터에 연결을 시켜놓고 여기에 베이스가 걸리되 여기서 이게 작동되면 이 베이스 걸어놓으면 여기서 작동되는 베이스는 큰 전류를 제어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조금 더 용량이 큰 전류에 대한 단속에서 필요할 때 이와 같은 다린통 접속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것들을 보면 서미스터 온도 저항에 따라서 여기서 NTC라 했죠. 여기에 온도 저항체에 따라서 NTC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네가티브 템퍼레이처 컨트롤이다 라고 해서 NTC 온도 저항체가 마이너스 부특성이다. 부특성 특성이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노출이 되게 되면 저항값에 따라서 뭐가 발생이 된다? 경고등. 어디에 쓰여집니까? 연료량, 잔류량이 경고등으로 발생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뭐다? 온도에 노출이 됐을 때 연료에서부터 노출이 되면 연료량에 대한 게이지가
뜨게 되면 여기에 따른 저항의 온도 저항 차에 따라서 뭐가 들어올 수 있게끔 연료량의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V를 이슈가 제할 때 5V를 보냈더니 NTC 저항값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저항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시그널 전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전압이 몇 볼트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증폭되는 AD 변환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의 의미로 이렇게 적용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여기서 적용된 것은 뭐냐 NTC 온도차에 따라서 컴퓨터가 센서의 저항에 따라서 몇 볼트, 5볼트를 보냈더니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전압이 몇 볼트인가. 예를 들어서 저항이 크면 훅하니 흘러갈 거고 저항이 높으면 온도가 차가워서 영하 10도, 20도 차가우면 온도가 높을 때 20도, 그냥 섭씨 20도, 30도보다는 훨씬 저항값이 크니까 5볼트 보낼 때 흘러가지 않으니까 거기에 높은 전압이 여기에 그대로 내부적으로 걸리겠죠. 이 전압을 차를 가지고 온도를 계측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도체에 대한 특징을 보면 반도체는 전류 소모량이 적어서 전력 손실이 적다. 두 번째, 예열 시간 없이 작동된다. 예열 시간 없이 작동된다. 소형 경량화로 부피나 무게를 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스위치나 부품 교체가 많이 이루어졌죠. 기계적인 고장으로 작동되는 스위치 직접적인 작동보다 얘는 스위칭 작용, 전원에 대한 2%에 대한 전류에 의해서 스위치 작용을 그렇게 이루기 때문에 접점 소선이나 어떤 그런 수명에 대해서는 상당히 길다. 단점은 뭐가 있냐? 자, 온도 상승 시에 온도가 뜨거워지면 부품이 손상될 수 있다. 역방향 전압이 가했을 때 허용 전압, 한계치 이상 전압이, 전압이 허용한 전압에 한계치의 전압이 낮다. 매우 낮다. 작동 전격 전압 이상 공급이 되면 부품이 손상되기가 쉽다. 반도체니까. 충격에 또한 약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될 수 있지만 워낙 좋은 장점이 있어서 장점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센서나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나 그 다음에 컴퓨터 이슈에 각각 자동차 쪽에서는 적용이 되고 여기에 대한 반영도가 현재 상당히 비중이 높게 전기전자 쪽에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 대한 논리 회로를 보게 되면 논리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진리표가 있죠. 진리표, 논리 합이다. 논리 합, 논리 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어떻게 표시가 되냐. 이 기호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A와 B가 연결이 돼서 출력이 될 때 어떤 상태라는 얘기예요? X는 A 플러스 B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A와 플러스 B가 합력이 돼야 X 출력을 도출할 수 있다. 출력 상태가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기호로 표시했을 때는 전구가 들을 수 있는 조건은 플러스에 대한 전구. A가 연결되고 B가 연결이 돼서 연결될 때 결과적으로 출력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출력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 회로. 논리적 회로는 AND 회로가 되죠. AND 회로다. 그러니까 반드시 A와 B가 연결이 돼야 A와 B가 연결이 돼야 출력이 될 수가 있다. 앞에 건 이건 오화 회로라고 볼 수 있어요. 오화. 그러니까 오화 회로는 뭐냐? A와 B 중에 하나가 온데도 스위치가 출력이 된다. 반드시 플러스가 아니라 이거나 이거나 두 개 중에 A나 B나 닫혔을 때 두 개 중에 하나가 불이 들어오면은 불이 들어올 수 있다. 오화와. 그 다음에 AND 회로는 반드시 A와 B가 플러스 돼서 A와 B가 연결이 돼야 들어올 수 있다. 이것을 논리적 회로, AND 회로다. AND 회로. 이거 하나라도 열리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 회로다. 라고 하는 것은 A가 나타나면 반대로 나타난 거죠. A가 나타나면 X가 부정 회로니까 여기 예를 들면 스위치 접점이 닫히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스위치 접 이게 전류가 단속이 돼야 자화가 돼서 접점이 당겨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입력이 되면 얘는 불이 안 들어오고 오프가 되면 여기 스위치 접점이 당겨져서 전원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이 어느 쪽으로 작은 쪽에 저항이 가해지느냐에 따라서 불이 들어온다. A가 작동되면 B가 작동 안 되고 B가 작동되면 A가 안 되고 그러니까 출력과 입력이 반대가 된다. 그래서 기호로는 나태로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부정 논리압이라고 하는 얘기는 A 플러스 B 대 A 플러스 B가 되면 Y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노압회로다 해서 나태로의 부정을 한 상태에서 A와 B 중에 하나가 되면 결과적으로 출력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부정 논리압 회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 논리적 회로다 라고 하는 것은 not and 회로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진리표를 보게 되면은 A와 B일 때 1이고 1이 출력이죠. 1이나 1 on 되고 2가 off 됐을 때 이때도 1이다. 그 다음에 A가 오프고 1이 출력일 때도 1이다. 그 다음에 1과 1일 때는 0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온이든 오프든 일 때 반대가 된다는 얘기죠. 오프일 때는 온이 되고 온일 때는 오프가 되되 여기서 A 중 B 중에서 한 가지가 온일 때도 1이 된다. 출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기 기호를 보게 되면 기호 이것도 이렇게 서미스터 표시는 이렇게 되죠. 저항이 있고 저항 표시에 원으로 그려져서 서미스터에 대한 역할을 기호를 표시한다. 제너 다이오드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날개가 위아래로 비쳐있는 다이오드 형태. 다이오드 일반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 위아래로 비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쪽은 제너 다이오드를 뜻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들어오는 쪽은 포토 다이오드 나가는 쪽은 발광 다이오드 그리고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발이 3개가 있으면 화살표 있는 쪽이 2m다. 그래서 가운데 들어가는 게 베이스고 옆에 앞에 이쪽에 걸리는 게 컬렉터다. 그래서 화살표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여기서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화살표 밖으로 나와 있는 쪽이 NPN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PNP 타입이다. NPN, PNP 이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트랜지스터. 포토다이오드는 빛을 받으면 전류가 흘러간다. 기호. 자, 그 다음에 사이리스터는 SCR이라고도 얘기하고 거기에 따라서 애노드, 캐소드 그리고 게이트가 있다 라고 해서 표시를 다이오드 표시에서 이렇게 비춰서 중간에 하나가 나와 있는 표시가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변저항이라고 하는 저항값이 임의대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변 저항값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대표적인 게 TPS라든가 아니면 포텐시오메타, 에어플로 센서, 저항값 포텐시오메타 저항을 움직여서 가변 저항이 돼서 저항값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게끔 임의대로 콘덴서는 위아래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전기를 축전할 수 있는 부분이 콘덴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압전소자 압력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압값이 변할 수 있는 저항값이 변할 수 있는 변압기 그리고 릴레이 표시 더블 마그네틱 이렇게 표시가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램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롬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거, 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IP, 인풋, 아웃풋, 인풋, 입력과 출력에 대한 기호, CPU, 중앙처리 장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메모리 장치 중에서 램이 있고, 롬이 있다고 했죠. 램은 레디오 우리가 휘발성 일시적으로 기억이 되고 전원이 차단되면 거기 있는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는 형태 그리고 항상 데이터 기본 데이터를 통해서 기본 데이터 전원을 끄더라도 그 데이터가 남아 있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데이터 롬 그다음에 휘발성 데이터를 램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억 장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전자제어에서 또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일반 전기전자 쪽과 관련된 반도체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요점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전기전자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은 전기를 해나가면서 앞으로 또 그 관련된 원리나 적용된 내용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